소미를 곱고 이쁘게 키워서 윤동이 대표로 깎아신 우리 사는 내 분께 진심으로 감사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시 한 소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청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이 아름다운 12월에 심고 송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윤동이가 송이를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송이 꽃무늬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에 알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윤동아, 너 오늘 결혼식 하다 보니까 완전 쫄았다. 그러니까 축하한다. 좋아. 그들이 서로 맞아. 서로 맞아. 한 걸음 뛰고 서로 조금 한 걸음 뛰고 반복. 그렇지. 너 만세 성장할지? 한송이 만세. 자, 한송이 따라한다. 크게. 한송이 만세. 한송이 만세. 너 목소리가 좋다. 한송이 만세. 한송이 만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송이 만세. 한송이 만세. 한송이 국화꽃의 아름다운 12월에 심은 송이가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고맙고 행복하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줄게. 두 사람 손잡아봐. 우리 말에는 이쁜 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아버지 한번 따라해볼래? 다 요원님 잊어먹었어요. 쫄았어요, 저는. 아버지 따라해. 사랑해. 크게 두 사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단어를 갖다가 결혼 생활 내내 항상 사용해라.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다. 니네들이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이번에 결혼하게 되니까 서로 문화가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다. 이때 부부간에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믿음과 신뢰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 마디를 갖다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항상 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갖다가 자주 사용하기 바란다. 두 번째 결혼생활 잘하는 비결은 윤동이 너가, 송이 너가 결혼하다 보면 갑자기 양가 어머니 아버지가 생겼어. 윤동이 너는 장인 장모님이 생겼어.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지낼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그 비법을 가르쳐 줄게요. 간단하다. 효도 잘하면 된다. 효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으로 뭐라는지 아니? 아버지 따라해봐. 계좌이체. 장인 장모님 계좌번호 알고 있니? 모르지? 공부 열심히 해야 계좌번호 꼭 알아내라. 송이야, 사랑받는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부모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고들 하더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는
하는 일 갖다가 한 15년 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때 가르쳐 줄게. 마지막으로 윤동아, 송이야. 아이들 너무 많이 놓지 마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너 그거 박윤경이 너 그거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사실 알고 있어? 송이 너는 몰랐지? 들었어? 다행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 쌍둥이는 한 세대를 건너서 태어난다. 손잡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동이 너 사촌 형들 누나들 다들 결혼해갖고 너 오늘 여기에 너 결혼식 축하해준다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쌍둥이를 생산하지 못했어. 근데 아버지 느낌으로는 너가 쌍둥이를 갖다가 만들 것 같은 그런 애감이더라. 왜냐? 혹시나 해서 아버지가 너 외가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쌍둥이가 있다 해서 살펴봤더만 가까운 사촌 한 분이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장모님이 지금 기가 빠지게 한 걸로 지금 듣고 계시다. 아버지가 보니까 육세를 내보면 우리 집안에서 너가 쌍둥이 나를 하는 일이 가장 가깝다는 그런 아버지의 지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놈아 너가 혹시 실수로 쌍둥이를 놓으면 누가 고생할 거니? 미안해서 말 못해? 그래 여기 어머니나 여기 앉아계신 장모님이 고생하시겠지. 그런데 고생 덜 시키려면 오늘 니네들 신혼여행 가서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고생 덜 한다. 마지막으로 윤동이를 낳아서 33년 동안 듬직하게 키워서 오늘 결혼까지 시키냐고 기가 다 빨려버린 박윤동이 엄마 우리 집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엄마야.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